지난 19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노인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 사건 발생 사흘째인 지난 22일 오전 경찰이 방화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 인근 CCTV에서 A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한 자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 영상 자료, 단문사기과 같은 방화의 혐의점을 두고 용의자를 체포영장에서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화재 발생 당시 모두 두 군데에서 불꽃이 일어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화재 직전 A씨가 여인숙 주변을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이후 A씨의 행적도 수상합니다. 화재 직후 A씨는 당시 탔던 자전거를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놨다는 게 경찰의 설명. A씨의 집은 불이 난 여인숙과 5에서 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건의 방화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현입니다.